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도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건데요. 정부가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원인들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당장 오늘부터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더위가 절정에 오른 낮 시간, 도심 카페는 평소처럼 시원한 음료를 찾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으로 손님들 모두 유리잔이나 직접 가져온 보온병에 음료를 담아 마시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풍경입니다. 드시고 가시면 먹을 전에 드리면 괜찮으세요? 네. 점원이나 손님 모두 낯설어하면서도 환경을 위해 작은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같은 기상이변도 결국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요즘에 워낙 이런 일회용품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청 사무실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이 아예 사라졌고 회의 때마다 관행처럼 놓아두던 플라스틱 물병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일회용품을 쓰다 적발된 영업장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연말부터는 모든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